예를 들어서 CD라든가 뭐 음악에 관한 거는 그렇게 그다지 많지 여기 음악도 여기 아 또 예 지금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 S존업 1집이에요 1집? 네. 네. 근데 1집이 저희들한테 한 장밖에 없고 지금 어? 품절이 지금 아예 아니 본인들도 이거 안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이거 한 장밖에 없다고? 이게 절판이 돼갖고요 네. 네. 아예 절판이 됐어요 발매가, 네. 이런. 발매가 안 돼서 희귀한 앨범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절판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오잖아요 게다가 본인 직접 사인까지 있는 네. 앨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절판이 되어가면 가격이 무척 비싸요. 사실 저도 한번 그 CD를 내갖고 치고 빠진 적 있지 않습니까? 치고 빠졌어요? 아, 한시즌 치고 빠졌죠. 오. 아니, 근데 그 절판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어디 쌓여있다는 얘기 들던데, 참고로. 아, 절판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제작자가 도미노 게임 아직 그런 거. 딱 한 장 갖고 있어. 아, 그래요? 아하. 국내에도 말이죠. 예전에 제가 어서 봤는데 서태지 씨의 음반이, 서태지 씨 사인 들어간 그 음반이 네. 몇십만 원에 팔렸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래. 지금 SG 워너비 이게 또 최고의 이게 SG 워너비 걸 이제 처음 노래 신인 때 1집 나왔을 때는 잘 모르다가 네. 2집부터 이제 익숙해져갖고 3집, 4집 모았는데 1집이 빠지니까 2가 빠진 거잖아. 그럼 이거를 구하고 싶어 하거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또 절판됐으니까. 이게 절판됐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2집을 내려고 하다가 2집을 내는데 1집을 원하는 사람이 그걸 못 구하면 가슴 아파할까봐 내가 2집 안 냈어. 여기 내 가슴이 아프네. 진실인데? 예. 정말? 예. 이거, 이거 귀한 거네. 예. 당사자들도 이거 한 장밖에 없단 말이야. 예. 저희 통틀어서 이거 하나. 통틀어 한 장이에요? 이거 정말 귀한 이야. 거네. 아니, 근데 좀 의외예요. 보통 가수면 자기 앨범 많이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거. 저도 다 탐이 나네. 이것도 한번 감정해드릴까요? 예. 요거 감정해드리고. 제가 그리고. 예. 아, 이거 동화 온 거예요? 제가 가져온 건데, 제 물건은 사실 아니고요. 예, 예. 이쪽으로 와서. 저희 회사에 그 이사님이 계신데, 그 이사님 아는 분이 예전에 러시아에서 넘어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그 경제 사정이 별로 안 좋으셔서, 저 이사님한테 이 바이올린을 맡기시고, 돈을 이렇게 빌리셨대요. 아, 러시아 분이? 예. 러시아 음악가가? 예. 근데 이게 그 굉장히 오래된 바이올린이라고. 그래?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한테 한번 의뢰를 한번 받아달라고 요청하셔가지고. 어휴, 오래돼 배네. 어, 이거 날든가 봐. 이야, 좋다. 그리고 특히 그 저희 이사님, 그 사모님께서 현재 또 광주 시립교향악단에서 그 연주를 하세요. 아, 바이올린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돼서 이렇게 오셨다. 그러면 뭐 그분께서는 잘 아시겠네. 이 바이올린이 어느 정도 수준권이. 예. 그분이 그 이 바이올린을 갖다 러시아에 보내게 그러면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러시아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돈이 좀 부족하셨나 봐요. 생계 때문에 자기의 사실 음악하는 사람한테 아끼는. 그럼 왜 자식이나 같은 거예요? 네, 자기 모순과 같은 건데 정말 그 돈이 없어서 이제 부탁해서 좀 팔도 하고. 그럼 이게 그러면 굉장히 오래돼 배거든요. 이게 1700년대 만든 바이올린. 이게 월등 명품 바이올린의 세계. 정경화의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판매가 30억. 사라장의 바이올린 바르넬리 판매가 40억. 1700년대 것으로 추정하는 의뢰품 바이올린의 정체는 스테인너라는 명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1700년대 가장 즐겨 썼다는 스테인너? 가격도 잠시 후 놀라운 바이올린의 가격이 공개됩니다. 이따가 켜볼게요. 어디 스위치가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 하면 내가 예전에 예. 좀 했어요. 아니, 이따가 나만 나가면 바로 감량할 건데 가능하시겠어요? 네, 사실. 진짜예요? 예. 오우야, 우리 조 의원님의 또 다른 모습 보겠네. 아, 이거 정말 오늘 여기 있는 물건이 이게 다 귀한 것만 있네. 진짜 언어비가 보통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 깊이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오늘의 강점 알고 보시면 더욱 재밌습니다. 예, 가라라면 끝이에요. 돈은 그 귀하다는 가가가 천지폐. 게다가 냄새까지 나면 더욱 비싸다. 가라가, 예.
신관 집회 감정. 이게 1700년대에 만든 300년이 넘었다. 바이올린 소유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골동명품 바이올린 감정. 그리고 절판이 돼갖고요. 네, 지금은 부활량 구할도 없다. SD1의 1집 사인 CD 감정과 오범을 전육해 할 SG 워너비의 즉석 라이브 공연까지. 지금 여러분께 최고의 감정 시간을 선사해드립니다. 네, 이번에 감정해볼 물건은 멤버 김용준 씨께서 소유하고 계신 만원짜리 신권과 천원짜리 국권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 천원짜리 국권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진짜로 값어치가 굉장히 있는 물건이라고 들었어요.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위에 이렇게 뭐 영어로 써있는 말이 이 감정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미국에서? 건너와서 정말 가치가 있는 돈이라는 그런 보증서 같은 거. 이게 보증. 예, 그런 마크군요. 예. 여기 이제 가가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요 팩을 비교해 봅시다. 보통 보면 이게 너보더. 아, 여기 또 있네요. 예. 다가자. 다가자. 근데 이게 가가가다 이거지. 다 가자 이거잖아요. 자로가? 자라가. 이런 거 아니야. 다가자, 자로, 보더. 자로가. 보더를 그러는데 이거 가가가.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지폐를 발행할 당시에 아마 첫날 나왔던 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어머님이 미국으로 이걸 왜 보냈을까요? 번호도 좋고.